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입구 막혔잖아요, 그죠? 예. 상대도 투지를 정찰했죠. 지금 심리적으로는 약간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보고 경기를 하는 것과 보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원게이트 상태에서 사업을 돌렸습니다. 드라곤 생산. 자, 요런 상황일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토스전 안 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상황에 따른 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0 로봇을 올려줘요. 3파일런 30 로봇. 업초버 생산. 자, 투질럭과 3드라곤을 봤죠. 아마당이 멀티 먹는 움직임을 봤고요. 이렇게 되면 옴리버 같은 전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다크가 아닐 확률이 좀 높겠죠. 일단은 정말 심리적으로 늦은 다크가 아닌 이상 말이죠. 방풀이 아닌 이상 드라곤 3마리 바로 생산해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시청자분들 지금 5시 방향 캠 화면에 잔상이 뜹니까? 예. 네. 잔상이 뜨고 있나요 지금?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요? 큰 화면에 기우님 잔상? 스타면에 칠루엣이 뜬다고요? 게임할 때? 스타면에 제 얼굴에 잔상이 뜬다고요? 지금요? 지금요? 예? 야 뭐야 진짜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진짜네 뭐야? 잠시만요. 아 근데 내 잔상이 왜 뜨는 거야? 어? 잠시 스타를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어? 엄마 이거 봐라. 응? 어? 뭐냐? 내 잔상이 왜 뜨냐? 잠 좀 전에 게임하는 도중에 누가 팬 가입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닌가요? 누가 100개 쏘시지 않았나요? 어 진짜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잔상 뜨는데? 야 이거 뭐야? 아 태극 무궁님께서 게임 강의 도중에 100개 팬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극 무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영문이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많이 거슬립니까? 시청자분들 많이 거슬러요? 많이 거슬립니까? 자 지금은 어때요?